리허설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고치는 중인데. 됐어, 됐어. 바로 그거야. 아. 강단 있게 나와. 네. 됐고. 콧물에 발그레한 네. 얼굴까지. 건호 컨디션이 난조다. 어, 이게 여기서 삑사리 나지 않게. 네가 여기 팔이 너 오늘 힘드니? 어. 오늘 지금 힘든 거 알겠거든? 네. 힘들 때 네가 여기 힘이 들어가. 얌얌. 그래서 그 불협화음 있잖아. 장식이야. 네. 너 눈이 좀 피곤한 거 같다? 아, 그래요? 어. 코도 좀. 이제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다. 오늘 피곤해? 어, 살짝? 그래.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야, 네가 씩씩하게 잘 버텨내는 거야. 야, 라디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 거기도 페달이 오늘 많았어. 제가 그러면은 그 한 10분 동안 아르페지오를 혼자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어느 정도는 그 연습을 그 해주신 그 방법이 있어서 될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럼 내가 10분 동안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네. 안쓰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자리를 뜬다. 흩어지는 집중력을 끌어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그 켄테시랑 만져본 거니까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오늘은 좀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6일 뒤가 연주예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24일 날은 큰 결과여야 해요. 그만큼 좋은 연주자들과 좋은 상태에서 좋은 피아노로 좋은 홀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 미래에 뭐가 될 것인가도 아직 안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제자의 도끼가 스승을 벌세운다. 수고했네. 10년 같았던 하루, 발걸음이 천근 만근이다. 고단한 하루에 녹초가 된 건호를 서둘러 씻기고 재우려는데. 오케이. 아니, 지금 물기 덜 했어. 물기 얘기하지 있잖아. 건호 마음이 급하다. 물 마실 거야? 아니. 아, 너 빌베리 먹어야지. 아니 잠깐만 아빠. 어. 나 엄마랑. 엄마랑 뭐? 엄마한테 좀 갔다 올게. 엄마한테 갔다 온다고? 어. 갔다 와 그러면. 어. 아빠 여기 있을까? 어. 조심히 가고 오래. 천천히 내려가. 천천히. 아래층에 있는 엄마 아빠 집으로 달려가는 건호. 엄마를 봐야겠단다. 아, 건호 왜? 딸기가 있어. 딸기 있어?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응? 왜? 리허설은 잘했어? 어, 잘했어. 그 서울시장 선생님들하고 잘했어? 응. 인터뷰도 했다며. 응. 그때 잘했어? 어. 질문을 막 바꿔서. 그냥 대충 대답했어. 근데 인터뷰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어, 근데. 질문지. 그러려면 질문지를 왜 줘? 약간 즉흥적으로 뭔가 틀려질 수도 있지. 어떤 게 좀 힘들었어? 그냥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하기 싫었어? 응. 그래서 오늘 연습할 때 좀 그랬었던 거야? 응. 선생님이 너 연습할 때 약간 울먹울먹했다고 연락 왔었어. 근데 꾹 참고 하더라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어. 둘 다. 둘 다? 그러면 좀 쉬지 그랬어. 연습할 때 잠깐만 쉬고. 쉴 생각은 안 했어?
쉴 시간이 없었지. 쉴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너무 힘들면은 건우야. 방에 불 끄고 가만히 그냥 누워있어. 좀 쉬어. 10분 정도. 어때? 아. 너 힘들 때는 너의 마음, 너의 감정을 잘 얘기를 해. 그래서 조금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건우는 무섭다.